지가 참 착하네. 네. 스케줄 때문에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너무 촉박해. 그리고 다 바로 다음 주 일요일. 아니 근데 다음 주 일요일 날 공연을 해요? 그럼 이제 밤새 연습하고. 여러분 이런데 건전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? 아니 근데 진짜 사람. 해볼게요. 네. 그냥 진짜 느끼는 대로 그냥 네. 막 뱉어내시면 돼요. 가장 부지런한 동네, 가장 늦잠쟁이 내가 사는 그 동네. 오늘도 지각쟁이에 할머니 또 날 혼내. 10분은 걸어야 나오는 맛있는 보물창고 슈퍼마켓. 시간에 지나간다 지나간다. 자, 일단 여기까지 잠깐만요. 지나간다. 자 들어볼게요. 박자 맞추기 힘드네. 쉽지가 않다. 예 맞아요. 슈퍼맨 테마 이 부분에 예. 딴따라딴따 요 부분 완전 메인 테마로 그럼 저 동안에 저거 나오는 동안에 뭐하는 거야? 아, 형님 오고 있어요? 형 그러면요 네, 저기요 준비를 한 게 몇 개 있어요, 있어요. 있어요. 네. 아 리듬을? 저희가 형 그 얘기 그때 들으면서 노래를 몇 개 뽑아왔어요. 그래서 한번 들어보실래요? 비가 막 내리는 거죠 여기서. 비가 네. 막 내리는데 거기서 하, 둘, 하, 둘 뒤에서 아. 이게 뒤에서 이거 하, 둘, 하, 둘 호흡을 쉬면서 근데 끝난 거예요 하루가. 그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얘기하는 랩을 하는 거야. 요거는 저희가 한번 딱 생각을 그때 형이 잠들기 전에 1분. 1분. 네, 그 1분에 포커스를 맞춘 그 1분이라는 시간에 수많았던 생각이 있었다. 나 1분에 그 너가 사고가 났을까? 내가 싫었던 걸까? 그 제목이 1분이에요. 장근아, 네. 제일 아껴놨던 게 있잖아. 제일 아껴놨던 거. 어제 몰래. 괜찮아, 가지고 있는 거. 이걸 안 맞춰 이번에. 그 전에 네. 봐봐. 네.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게 봐봐. 뭔지 아니? 아니 옷이라고 쳐. 그러면 내가 집에 옷장문을 딱 열었어. 장근아. 네. 그러면 내가 안 입는 옷을 주게 된다.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. 네. 그거는 선물이 아니야. 맞아. 그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을 주잖아. 그게 선물이야. 근데 헌들리잖아. 아까운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걸 달라고. 제가 창문을 주면서 되게 기분 좋게 드려야 되는데 아 이거는 어디 가면 진짜 좋은 고기 진짜 좋은 주인 만나서 옷 고기랑 그런 거거든요. 옷이에요. 옷 마음이 다수가 입는 옷인데 잘 맞는 옷인데 이거 어디 가도 잘 맞는 옷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형한테 꽉히진 않을까. 어디 가면 진짜 패셔너블하다고 소리 들을 텐데 그래서 꼭 숨겨놓고 싶었어요. 그게 그래 예 네. 답답해요. 이거는 제목이 답답해. 네. 예. 앞에 나레이션은 좀 나레이션인데 형이 그냥 호동해 호동해한 어린 호동해한테 하는 거. 호동아, 뭐 잘 들어봐. 네가 그때 넌 참 바보 같았어. 그래서 정말 네가 너무 답답해. 여기서 랩을 하시네. 먹고 싶었던 돈가스 아해 내가 먹여줄게. 야, 이거 같은데. 똑같이 답답해. 네가 내 곁에 없다는 게 너무나 답답해. 그래가지고 이 노래는 진짜 형이 살릴 수 있는 노래예요. 진짜 네. 답답해. 한번 해보실래요? 들어가서? 나레이션만? 네, 이것만 한번 해보시고 이게 느낌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형이 한번 느껴보세요. 이게 애기 목소리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낼 거거든요. 박자는 굳이 안 맞추셔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. 야, 강호도 가서 얘기해. 좋아한다고 그래. 만나자고. 사귀자고. 바보야 등치 산만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야. 남자는 한 방이야. 빨리 가. 오케이. 자 형, 형 한번 애기 목소리 한번 내보세요. 그냥. 아니 내 목소리 줘가지고 기계로 만져야지. 내가 어떻게 애기 목소리 내노? 네, 아니 형 그냥 편하게 하시면 편하게 돼요. 하세요. 사투리로. 네. 네. 애기스럽게. 못한다.
예, 들리시죠? 이렇게 목소리가 바뀔 거예요.